우리 동네 예체능이 어제 제14회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예고와는 본편이 내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고의 대부분을 장식했던 것은 닉쿤의 화려한 실력이었습니다. 본편 역시 닉쿤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왔지만 상당히 의도적이고 이율배반적이었기에 보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9살 때부터 전문 선수를 목표로 연습했던 닉쿤의 오랜 경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현란한 스텝과 화려한 기술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닉쿤을 삽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닉쿤을 배드민턴 1호 사부님으로 모시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만기가 체력적인 면에서는 딸리겠지만 기술과 경험에서는 전혀 뒤질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강호동이 뜬금없는 진행에 큰절로 닉쿤을 삽으로 모십니다. 그나마 닉쿤이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한 것은 이만기와의 1대1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이만기의 말대로 예민한 스트로크를 보여주었죠. 심지어 타서팀 이벤트를 벌일 때도 그저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코치를 불렀는데 굳이 닉쿤을 1호 사부님으로 모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앞으로 닉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미 파트너가 다 짜인 복식에 참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닉쿤 혼자 단식에 출전해야 할까요? 생활체육의 특성상 단식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닉쿤은 복식조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것이 닉쿤 자신을 위해서나 이만기와 같은 다른 참가자를 위해서나 더 좋았을 겁니다.